라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해놨으니까 여기에서도 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폼을 갔다가 이 폼으로 다시 왔다가 E 플랫으로 갔다가 F 기본형으로 갔다가 라로 갔다가 도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연결이 되게끔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코드 톤을 어떻게 확장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리 바꿈을 어떻게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루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7의 이 기본형이라고 한다면은 파라도 미 플랫이죠. 자, F7의 이 미 플랫이 되는 이유는 아시죠? 7이 단7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션 됩니다. F 메이저 7이면은 파 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리 바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가 맨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밑에 음이 라가 되겠죠. 그러면 라, 도, 미 플랫, 파, 그 다음에 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이 라는 일단 빼두고 여기까지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라, 도, 미 플랫, 파. 네, 시작하는 음이 라로 바뀌어진 것 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포지션을 연습을 해두면은 이젠 3도는 빨리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음을 선택해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도로 가보겠습니다. 도, 미 플랫, 파, 라. 그 다음에 미 플랫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이게 20 플랫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 플랫도 있죠. 플랫 파 라 도. 여기 더해서 미 플랫까지 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은 내가 익숙하고 빠르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라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해놨으니까 여기에서도 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폼을 갔다가 이 폼으로 다시 왔다가 E 플랫으로 갔다가 F 기본형으로 갔다가 라로 갔다가 도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연결이 되게끔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폼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연주하는 폼들이 도 기준으로 하는 거 E 플랫, 그 다음에 기본형,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